원주 아카데미 극장이 결국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1년이 넘게 아카데미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주시의 행정력은 물론 시민사회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 감정을 소모했는데요. 원주시의 불통 행정이 갈등을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 모금 활동까지 하며 극장 보존 사업을 이끌어온 시민들은 한순간에 철거 사업으로 바뀐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원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지만 원강수 시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바로 다음 날 철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뒤통수를 친 건데 이미 철거 방침을 결정해 놓고 보존 측 시민들을 만났다는 사실이 내부 고발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린 공무원은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시작한 공직 생활인데 오히려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회의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은 소통을 원했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철거 과정에서 불통의 정점은 시정 정책 토론 청구 반려였습니다.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둔 공정한 논의 과정을 통해 더 이상 시민 간의 갈등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청구하는 시정 토론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이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민 250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에 따라 시정 정책 토론 개최를 요구했지만 원주시는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따른 선거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번호와 본적지 주소가 필요하다는 게 원주시 주장이었습니다. 주민번호 수집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서명부 주민번호 요구는 부당하다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원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익위의 판단 내용을 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만으로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결격사유 조회를 할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개 토론을 거부한 원주시는 여론조사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광수 시장 스스로 의회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극장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극장의 보존과 철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 요구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시민들은 정책 토론과 여론조사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단식과 노숙 농성에 이제는 위험천만한 지붕 및 고공 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 아카데미 이슈가 국회로 확산되면서 문화재청이 직접 등록문화재 신청을 권고하고 학계와 전문가, 문학의 주요 인사들까지 극장의 보존과 활용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원주시는 철거가 아닌 의견에는 귀를 굳게 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